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그 독감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앵커들은 이 감기하고 독감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감기와 독감.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독감이나 감기나 둘 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병은 같은데 네. 독감은 특별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병을 말해요. 예.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줄여갖고 이제 영어로 플루라고 하거든요, 독감을. 네. 그래서 이제 독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약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기억이 나나요? 네, 플루라고 하시니까 네, 바로 알겠는데요. 타미플루 아닌가요? 네, 타미플루요. 그렇죠, 타미플루. 네. 카페에서도 이제 몇 차례 다뤘었는데 네.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이 바이오벤처 회사가 이걸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타미플루 하나만으로 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예. 큰 제약회사로 투약을 했고요. 성장했다. 예. 네. 근데 이 타미플루 우리가 이제 독감 시즌이 되면 항상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이 타미플루의 원료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추측이 뭐 쉽진 않겠는데요. 희귀한 뭐 약초나 식물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높은데 이 타미플루의 원료는 이 팔각향이라는 물질이에요. 팔각향. 네. 벌써 이름부터가 중국인 것 같죠. 네. 그렇군요.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 향신료로 사용해왔던 물질이에요. 팔각향이라는 물질은. 네. 네, 그러면 뭐 타미플루가 엄청난 매출을 올린 만큼 이 팔각향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중국은 네. 이 타미플루로 인한 어떤 그 팔각향의 그 사용 대가 네. 뭐 이런 걸로 긍정적인 이득을 얻고 있지는 않아요. 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오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트리, 예. 네.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 원조벌이 되는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이 구상나무가 외국으로 네. 넘어가서 이 네. 품종이 좀 개량이 돼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타미플루의 그 팔각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뭐 트리로 이렇게 개량이 됐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돈을 뭐 벌었다거나 예.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제 특정 국가에서 어떤 특정 자원을 수입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지만 그동안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이득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앞으로는 그 국가에 이득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약간 좀 복잡한데 예. 이걸 이야기해서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는 걸 약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네. 나고야 의정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생물 자원, 뭐 유전 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자. 뭐 이런 내용의 국제 협약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외국 다른 나라의 유전 자원이나 생물 자원을 이용할 때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고 예. 그걸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뭐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거. 그럼 이걸 개발하면 이게 판매에 따른 어떤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이익을 이 자원을 원래 제공해 준 국가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자. 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 2014년에 발효가 됐죠. 그런데 나라마다 사실 각자 법도 다르고 자원도 달라서 그런 규정,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나고야 의정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잖아요. 네. 나라마다 좀 사정이 약간씩 다른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달에 이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이런 게 개정이 네. 됐어요. 네. 8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96번째 당사국이 됐습니다. 98번째요? 네, 8번째. 네. 잘 안 보였네요, 좀. 네. 네, 이 유예 기간도 있다고요. 그 나고야 의정서에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유전자법이.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제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네.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이 책임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야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뭐 생명연구는 뭐 과기정통부, 뭐 병원치는 복지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섯 개 기관에 걸쳐서 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해외 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네. 이때에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가
해당 국가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해서 네. 그 나라 정부 일단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이걸 써도 좋다. 이렇게 승인해줘야 가능한 거고 네.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또 점검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점검기관은 아까 그 책임기관이랑 같은 기관이거든요. 다섯 네. 기관.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유전자원법 내용에서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국내든 해외든 그 나라의 어떤 유전자원, 생명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거를 꼭 논의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뭐 예. 분배를 할 것인지 이런 그거를 꼭 정해야 된다. 예.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나고야 의정서의 어떤 기본 취지가 생물 자원을 이제 주권을 확립해주자. 네. 예. 각 국가의 어떤 그런 생물 자원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당 국가들은 자국의 어떤 그 생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겠죠.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에 대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출을 하게 될 때는 신고 또는 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법률에 정한 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을 마련한 국가는 한 69개국에 달하거든요. 이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물 자원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어떤 움직임은 어떤가요? 중국은 땅덩이도 그만큼 그런 다양한 생물 자원을 네.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 대국이잖아요. 네. 어떤 국내 제약사의 경우에는 생물 자원의 7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해 이런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3월 달에 이 네. 나고야 관련 의정서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중국의 경우에는 그 자국산 네. 생물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 일종의 로열티를 예. 1%에서 최대 30%까지 매기도록 이제 그렇게 폭넓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근데 나라마다 이렇게 정하는 법도 다르고 또 우리처럼 중국에서 많은 양을 또 수입할 경우에는 상대 국가에서 로열티를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길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나라에서 로열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네,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 로열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대 기업이 이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로열티를 너무 세게 매길 경우에는 네.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들도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너무 높게 매기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열티가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많이 불러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유전자원의 어떤 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네. 센터도 구축을 했고요. 책임 점검 기관에서도 이런 거를 기업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전자원, 생물자원을 위한 어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좀 살피면서 면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